오늘은 도토리 묵무침 묵탕 묵탕에 먹으러 왔어요.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수덕사야. 그 수덕사에서 아시죠? 예, 거기 예산 거기 왔는데요. 이게 보면은 이게 도토리 이게 묵무침인데 이거 보면 깻잎 이거 뭐야 이거 오이 상추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묵 이렇게 깔려 있어요.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. 예, 뭔 말인지 아시죠? 이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일단 거시기 비비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 비비는 동안에 이거 보면은 묵탕 있죠? 네, 묵탕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기 보면 이게 묵에다가 살얼음 뭐 김가루 이거 깻가루 있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또 뭐를 하냐면 이렇게 김치를 잘게 썰어주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김치를 딱 같이 넣는 거예요. 이렇게 이게 또 별미예요. 한 그릇 뚝딱 별미예요. 별미. 그래서 김치도 딱 넣고 비벼놓은 걸 싹 그래서 어글러서 이렇게 한 젓가락에 콕 하면은 한 끼 식사 되죠. 가격도 저렴해요. 5,000원 뭐. 네? 한 끼 때우기 딱 좋지 않아요?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거 뭐 한 끼 식사 충분히 되죠. 네, 이렇게 해서 호로록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 하는 동안에 다 비벼졌죠. 뭐 밑반찬은 뭐 없어요. 응? 이거 거시기 이거 하나 딸랑 끝. 이것도 끝. 이거고 하면은 이거 간단히요. 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이 뭐 상추 밑에다 묵 하나 이렇게 깔아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이것도 뭐 삼각대가 없어 지금. 이렇게 당근까지 네? 당근까지 국밥은요 맛있어요. 입맛 없고 할 때 여름에 가격도 저렴해요. 이거는 지금 옷, 그 옷순 있죠? 네, 제가 옷을 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. 아. 오늘은 예산 수덕사에 있는 묵탕 묵무침 먹으러 왔어요.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 이따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